I'm Dr. K야. Come on. 누군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종목 상담 방송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제가 지금 상당히 오늘 저 나름대로 쇼크예요. 야, 지금 해외에서 우리나라까지 지금 4개국에서 듣고 있는 겁니다. 혹시 다른 나라에서 듣고 계신 분 계십니까? 지금 한국, 호주, 시드니, 아니 그러니까 한국, 호주, 러시아, 브라질에서 듣고 있어요. 야. 진짜 재밌어요. 뿌듯합니다. 제가 닥터K가 방송 40명부터 시작했습니다. 노래 방송으로. 근데 지금 1400명 다 돼가거든요. 야, 이제 4개국에서 듣는 야 방송이 됐어요. 기분 좋습니다. 자,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늘 봐요. 자, 하늘 바이오를 31,200원 에 사셨다. 언제 사셨다는 제가 잘 못 본 것 같은데.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추세가 지금 하락 추세예요. 그죠? 31,000원이면 자, 여기 인근에서 샀다 해도 별로 좋은 포인트 아니에요. 그죠? 자, 왜? 여기서 많이 올랐어요. 12,000원에서 44,000원이면 3배 올라온 종목 아닙니까? 그죠? 31,000원에 들어갈 만한 자리가 없었던 것 같아. 너무 많이 올랐어. 꼭대기 잡았단 말이지, 쉽게 말하면. 여기가 깨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깨지면 잘 못 간다 그랬어요, 위로. 자, 깨집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 올라가면 튕길 가능성 높아요. 볼까요? 자, 잠깐 올라갔는데, 그럼 유지를 했어야 되는데, 대밀렸어요. 여기가 중요한 라인이거든요. 60일이 진짜 중요해요. 그보다는 20일이 더 중요하지만 20일이 깨지면 빨리 던지고 나와야 되고 60일에서 반등 못하면 그냥 깨지면 끝나는 거예요. 추세가 이해되십니까? 근데 31,200원이면 추세가 하락 추세 꺾이고 난 다음에 샀을 가능성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매수 타이밍 안 좋았다. 그러나 지금 돌아서고 있어요. 기관 외국인이 쌍꺼리로 막 들어오네. 뭐가 좋은 게 있는 모양입니다. 일단은 아니면 윗부분에서 공매도 때린 이런 것을 뭐 샀든지, 그러니까 환매수 들어오는 쇼커버링이 들어오든지 둘 중에 하나일 텐데. 그래서 이후 상황 말씀드려보자면 일단 외국계 기관 같이 쌍끌이 매수세 들어오니까 다행이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보면 여기 하락 추세 저항을 받고 있는데 마지막 이평선에 저항을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지지는 여기가 강력해 보이기 때문에 23,000원, 25,000원을 깨지 않으면 홀딩 더 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잖아, 여기를 안 깨는 게 더 중요합니다. 26,000원을 안 깨고 가볍게 눌려주고 돌파는 강하게, 그렇게 하면 본인 매수가 이상은 갈 수 있어 보입니다. 본인 매수가 이상 갈 수 있을 상황이 좀 더 많아 보입니다. 전제 조건은 27,000원 여기 안 깨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 이해되시죠? 자, 이해되시면 7번 눌러보십시오. 그래서 눌리더라도 여기를 안 깨야 되고, 눌릴 때는 가볍게 눌리고 갈 때는 세게 가야 본인의 매수 단가 이상 갈 수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 저항을 받고 있는데 강하게 돌파 시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올라갈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야, 참 브라질에서 참 보시고 참 재밌네요, 진짜. 야. 서율님도 최근에 조금 방송 많이 들어오시니까 공부 좀 하세요. 그러면 초대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채팅 좀 남겨주세요. 저 대신에. 제가 이거 탭이기 때문에 넣거든요. 안나님, 채팅방이기 때문에 음성 안 들려도 문자로 카카오톡으로 날라가니까 메일 남기랍니다. 이렇게 좀 남겨주세요. 왜? 해외 동포잖아요. 러시아에서 지금 방송 듣고 있는데 좀 케어해드리면 좋잖아요. 제가 얼마나 도움 될지 몰라도. 그죠? 그 다음에 호텔 신라. 호텔 신라 10만원. 10만원이면 지금 일단 양호입니다. 호텔 신라 저도 관심 되게 많았고, 어느 순간 이야기 안 하죠? 왠줄 아십니까? 아까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추세 깨지고 나면 어느 순간 이야기를 안 해요. 반등 나오고 신세계도 비슷합니다. 신세계하고 호텔 신라 제가, 내수주 중에 끝내주기 갔기 때문에 신세계 많이 했었어요. 그죠? 끝내주기 가잖아요. 어떻게 한다? 한번 출렁 이렇게 깨지면 산다고요. 사서 리바운드만 딱 먹고 나옵니다. 이해되십니까? 지우 선수가 여기서 관심 있게 봐 이러니까 알아서 딱 들어가서 제가 시그널도 줬지만 매수 딱 하고 먹고 난 다음에 자5% 올라가는 거를 사고 팔고를 해내 가지고 11% 먹고 딱 나왔어요. 나오고 난 다음에 밑으로 박살납니다. 그죠? 그다음부터 이야기를 안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왜? 추세가 깨졌기 때문에. 여기는 왜 했는데? 다이렉트로 추세 좋게 가든 애들은 다이렉트로 한번 밀려도 리바운드 하면 나온다고요. 그거 먹는 거 기법 적용시킨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아직도 말안 합니다. 왜? 아직까지 추세 못 돌려냈어요. 그러나 호텔 신라는 지금 두 개만 딱 비교해 봤을 때는 더 괜찮네요. 닥터케이 매일 체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 이것도 그러면 10만 원이니까 지금 수익 나고 있는데 수익 폭이 10만 원 같으면 지금 7% 수익 났네요. 그죠? 자, 여기가 강력한 저항대입니다. 그죠? 여기. 그리고 여기가 지지대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여기를 돌파해냈어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저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트렌드로 갈 거예요. 좀 복잡한데 요렇게 이제 볼게요. 그러면 여기를 한 번에 뛰어넘기는 힘들 겁니다. 왜? 이 추세선 있잖아요. 저점과 저점을 이어 추세선을 이렇게 연결하고 난 이후에 여기서 위치한 고점을 이렇게 연결 나란한 각도로 하면 여기 60일권이 저항이라는 게한번더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 안 밀리고 잘 반등했는데 여기 인근 가면 밀릴 가능성 높아요. 11만원대 가면 11만원대를 강하게 장대 양봉으로 이렇게 치고 가면 홀딩 이해되십니까? 갔는데 밀린다 이렇게 윗골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거나 음봉이 슬 떨어질란다 절반 매도 그리고 더 처질 것처럼 보이면 다 매도 그리고 다시 눌림목 주면 굳이 해야 되겠다면 이평선 20일 정도로 눌려주면 아까 팔았던 거 절반 정도 다시 매수해서 또 추가적으로 수익 노리는 전략. 여기 상단은 뚫고 올라가기 힘들 거기 때문에 60일이나 여기 추세 상단에 올라가면 또 절반 매도, 또 내려오면 절반 매수. 이것을 반복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추세 깨기 전까지. 20일 깨기 전까지.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면 3번. 야, 세부 전략 확실하게 드리지 않습니까? 자, 호텔 신라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일진 머터리얼. 아, 어제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무슨 시그널? 매도 시그널. 매도 시그널이에요. 매도 시그널. 자, 잘 가려면 갭 상승 여기서 시작인 거예요. 시초가 얼마입니까? 7% 떴어요. 근데 종가에 얼마에 끝났습니까? 3% 배터는 냈는데, 다 던질 필요까지는 없을지 몰라도, 그런데 빨리 하는 사람 다 던져요, 이거. 왜? 갭 상승했으면 위로 치고 가야 돼요. 그런데 여기 전고점 인근이죠. 못 치고 가고 매물을 맞았다는 겁니다. 내일 밀릴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내일 밀리면,
여기만 안 깨면 상관없는데 토해내는 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래 여기서 절반 이상 던져야 됩니다. 여기 갭 상승해서 밀린다 던지는 매도 시그널이에요. 이런 거 무시하시면 안 돼요. 절반 던지고 예를 들어서 밑에 여기 처지는데 다시 반등 시도 놓으면 던진 걸 다시 사자는 게 닥터케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면 다 던져버리고 밑에 더 처질 때 다 던져버리고 여기 오면 사는 거. 당일은 안 될 수 있지. 2, 3일 기다렸다. 그럼 뭐 한다? 2, 3일 기다릴 동안 딴 거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거. 2, 3일 들어갈, 여기서 2, 3일 올라가면 적당히 올라가면 매도 시그널 넣으면 팔아먹고 다시 들어갑니다. 다시. 이해되십니까? 그게 교체 매매예요. 쉽진 않지만 하루 이틀 밀리잖아요. 그 다음날 양봉 쓰면 들어갈 수 있다니까 짧게는. 이 종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다면. 왜 강하게 들어올렸고 고점이긴 합니다만 들어갈 수 있는 매매를 분봉 매매 할 줄 아는 분은 할 수 있다고요. 그렇게 하셨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일 다시 상승 시도 놓으면 더 지켜볼 수 있으나 밑으로 처지면 적당하니 끊으면서 가세요. 적당하니 손실 구간 아닐 거 아닙니까? 그죠? 5만 3천원권인가? 대충 기억하기로 그렇게 기억하는데, 그죠? 팔았어야지, 팔아. 그죠? 잘 챙겨야 돼요, 여러분들. 무조건 쭉쭉 들고 가는 거 아닙니다. 시그널 확실해요. 거래도 많이 썼어. 안 좋아요. 전고점 인근이에요. 오르긴 올랐으나 추가로 가는 거에 모양으로는 안 좋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자리 비어서. 자리 하루 종일 비었어요? 자, 내일은 잘 지켜보십시오. 월요일은 잘 지켜보셔야 됩니다. 이거 돈하고 관련돼 있어요. 핸드폰 다 있잖아. 핸드폰으로 다 됩니다. 매매. 그죠? 연세 좀 있으시다 있잖아요. 핸드폰으로 잘 못한다. 배우세요. 배우세요. 돈이 걸려있어. 안 어려워요. 여기 자리 비었다 치더라도 여기 깨지고 이러면 던져야 돼. 절반은. 다 던질 필요는 없겠지만. 왜 수익 중이고 그래도 플러스권이고 하니까 다는 던질 필요 없어요. 절반. 그죠? 이거 네이버하고 모양 똑같아요. 거의 네이버 어디 갔냐 보세요. 갭 상승 안 했다 뿐이지 네이버하고 똑같아. 여기서 사라 그랬어. 4% 가까이 먹었는데 빠지는 거 다 쳐다보고 있습니까 제가? 아니에요. 던지라고 이야기했어요. 던지라고. 들었을 걸 아마. 상하님도 들었죠? 방송 계속 들어오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어제 못 들었을 수도 있겠다. 자리 비웠다니까. 그래야 이거 안 토해낸다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하는 게 잘하는 겁니다. 많지 않아도 똑같이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는 돈이 많이 들어간 거하고 똑같이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버릇이 똑바로 듭니다. 매매에 대한 습관 그게 똑바로 드는 겁니다. 자, 일진 모트리오까지 했고 차바이오텍 아 나이 안 많다. 이거 하면 안 되는 종목인데 내가 알기로. 그죠? 관리 종목이지 않습니까? 접근 금지. 호야 나중에 듣고 있으면 관리 종목을 왜 접근하려고 그러지? 조금 실망인데. 관리 종목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올라간다고요? 하지 마. 관리 종목이잖아요. 관리 종목 맞죠? 제가 아까 별로 안 좋은 거 있는데 한 게 이런 거 제가 옛날에 본 적이 있거든요. 왜 지금 모르는 줄 아세요? 쳐다를 안 봐요. 쳐다를 안 봐. 관리 종목에 뭐 이상한 뉴스 떴었어요. 이거. 그래가지고 이만큼 떨어진 거 아닙니까? 이거 들어간다고요? 제가 관리 종목 본 적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안 해요.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런데 가지고 계신다 했습니까? 15,000원에. 그러면 말씀드릴게요. 먹었잖아요. 그죠? 15,000원에 들고 있으니까. 자, 월선 강하게 깨지면 들고 있는 거 절반 이상 청산하시고 다 청산해도 무방하다. 왜? 관리 종목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나 굳이 본인의 의사와 본인의 판단 하에서 들고 가고 싶으면 16,000원 안 깨면 홀딩은 가능합니다. 이걸 깨기가 돌파하기 안 쉽거든요. 설정 눌려주고 이 이평선 돌았을 거거든요. 가도 2만원은 강하게 가기 힘들겠지만 눌려주는 거 적당하니 절반 정도 팔아먹고 눌림목 줄 때 다시 사고 해서 2만원 정도 노려보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만
관리 종목이라서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G3B 엔터. 여러분들도 관심 끄세요. 지트리비 엔터 44,000원. 야, 미안해. 자,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까? 이제 계속 반복되니까 여러분들 왜 하면 안 되는지 아실 거예요. 우하향하고 있어. 우하향. 44,000원이면 이게 깨지는 시점 아닙니까? 하면 안 돼요. 언제 해야 된다? 우상향할 때 해야 된다고요.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돌파는 초입에 우하향하던 것, 돌파는 초입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죠? 그 다음은 뭐 급등하고 이래가지고 들어가기도 힘들어요, 사실. 그런데 여기 45,000원이니까 깨지는 시점에 들어갔다고요? 잘못된 겁니다, 매수 시점이. 자, 여기가 깨지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거의. 위에 엄청나게 흔들어대고 가벼운 종목이고. 그죠? 여기 깨지면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 타이밍 잘못된 겁니다. 우상향하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우하향하는 거 하면 안 돼요. 겨우 지금 1차 21선 돌파했는데 첩첩상중입니다. 첩첩산중 위로. 왜? 지지해야 될 선들을 많이 깨고 내려왔거든요. 이 전부 저항이에요. 32,000원에 여기 저항 벌써 받고 있고요. 20일 돌파한 거는 좋으나 여기 가면 60일에 또 저항했습니다. 34,000원. 올라가면 또 저항했어요. 37,000원. 본전가기 상당히 어려 보인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냉정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말씀드려야 돼요. 그래야 본인한테 도움이 되지. 그냥 들고 가보세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서운할지 몰라도 확실하게 말씀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여기가 안 깨져야 돼요. 3만원 안 깨져야 되고, 마지노선은 27,000원 깨지면, 여기 26,000원 깨지면 밑으로 더 처지니까 안 된다. 여기서 강하게 상승 시도 나와도 34,000원권까지 가기가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데, 조건은 아까와 똑같아요. 상승 추세로 전환하려는 것들은 조정은 적당히 받고 상승은 강하게 나오는 그 조건들이 전제가 되어야 되고, 20일을 돌파했다면 20일을 안 깨는 게 전제 조건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 딱 깨고 내려오잖아요. 손절하는 게 훨씬 나아 보인다고 제 의견 드리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더 기다리세요. 닥터K가 밀고 있어요. 2% 수익 중인데 닥터K 50만원까지 한번 노려볼랍니다. 제대로 들어갔거든요. 제대로. 이거 밑으로 깨기보다 올라갈 가능성 훨씬 높아 보입니다. 목표치가 훨씬 남아있어요. 자, 닥터K가 말씀드리는 그 기준에 있어서 목표치가 상당히 많이 남아있어요. 자, 우량한 종목을 상승 초입에 들어간 거 맞아요. 그런데 분식회계 그게 좀 삐리해서 그렇지, 경상도 말로 삐리하다는 게좀 별로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부터 반등하면 여기가 보입니다. 그죠? 여기 그죠? 그래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날짜도 매치가 잘 되고 있어요. 지금 방송에서 한 건데 리바이벌인데 오늘 말고 전날 방송에 계속 하고 있어요. 9일 올랐죠? 자, 브라질에서 듣고 계신다니까 또 리바이벌 한번 해드려야지. 새벽 아까 몇 시에 했습니까? 9일 매치가 됐어. 9일 올랐는데 9일 동안 조정 잘 받았네. 반드시도 하죠. 때려 사 사자마자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여기 사라 그랬고 여기서 사라 했고 여기서 사라 했고 그 전에도 사라 그랬고 부럽습니다. 전부 다 손실 하나도 없어요. 밑으로 깨기보다는 올라갈 가능성 높아서 한 50만원까지는 노려볼 겁니다. 왔다 갔다 할수 있는데 아직 팔지 마세요. 채팅방으로 초대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들 아마 많이 왔다 갔다 할 겁니다. 본인이 참고를 하십시오. 자, 이제 종목 상담 다한것 같습니다. 자, 공식 방송은 이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오래 하면 듣는 분도 그렇고 하니까, 자, 공식 방송 마치고 잠깐 환담 나누기를 하고요. 자,
여러분들 구독 안 하시고 방송 시청하고 계신다면 구독을 눌러 주십시오. 그러면 실시간 알림 갑니다. 종 모양 옆에 딸랑딸랑 해놓으시면 구독 실시간 방송할 때 알림 가고요. 닥터K 무료로 방송 우리나라에서 최고 오래 한다고 저 자부심을 갖고 있고요. 오래만 한다고 좋냐? 아니겠죠. 확률, 퀄리티 있다. 자부심 갖고 있습니다. 무료 주식 방송 최강이라고 자부심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인정되시면 주위 분들에게 SNS로 추천하십시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카카오톡 등등등. 야, 무료 방송인데 짭하던데 생각되시면 날려주십시오. 그리고 광고 나올 때 스킵 해버리면 닥터K 아무런 도움 안 됩니다. 여러분들 닥터K에게 도움 주시려면 광고 나올 때 열중 쉿 하시고 좀 보시고요. 공식적으로 후원할 수 있습니다. 정치인도 후원금 받고 있는데 닥터K 후원하시고 싶으시면 슈퍼챗 채팅 옆에 보면 달러 모양 있는데 슈퍼챗 가능하니까 후원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방송 한번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내니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